조대 드렸어, 조대. 뉴. 형은 어떡하게. 근데 저는 파밍 안 된 상태잖아요. 홈밀링. 예, 파밍 하러 갈 거예요, 어차피. 저도 이제 뭐냐 카드 구하러 가야 돼. 홈밀링 맵 그거 요새화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카드 어딘지 알아야죠. 나 알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카드 어딘지. 근데 지금 여기 오시면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아, 금맵 보여주는 거야? 예, 네, 금맵이요, 금맵. I know. 알아요? 네, 카드 어딘지 진짜... 알아. 아, 카드 말고 이 맵이요. 아, 아니. 그 맵 진짜 소드님. 이 맵이 그 제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동대리 행동을 하고 했는데 어 그 산 하나 산맥 하나 개간해. 아, 그 개간한 거 패치하면서 다시 나왔어요. 산 다시. 어. 그 산이 거의 민둥산. 아니 보면 그러니까 망소리 나와요. 보시면 거의 그 베르사유 궁전 완성돼 있어요.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 루이 4세인가 걔가 움찔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돌 맞고 죽은 그 사건 아시죠? 거의 그 수지예요. 한국 가시면은 종민이가 의약품이랑 뼈다귀 존나 파밍해 놨거든요. 보시면요,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동민이가 저희 자는 때 사람들 영역 불쏘가지고 인력사무소에서. 잠깐만, 저 비행기에서 시작하는데요? 아, 괜찮아요. 비행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네. 거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 오 마이 갓. 공항이에요, 공항. 네, 그게... 공항이에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꽉 쳐진 거 보여요? 아니, 소드님 오시면 보세요, 오세면. 뭐 먹을 거 안 가지면 돼요. 소드님. 네. 그 거기가 보시면은 그 저 탑에 그 횃불 있어요. 탑에 횃불 있어요. 소드님. 탑에 횃불 있는데 거기가 민채가 그 유명한 민채의 그 뭐야 저 뭐라 봉화식이 있던 곳이었어요. 일단 소드님. 와. 이걸 왜 이렇게 둘러쳤냐면요. 지속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게 리젠이 돼요. 아, 네, 안 그래도 들었어요, 호밀님한테. 네, 그거 먹고 살았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여기 둘러쳐가지고 해놨고요. 이거 참고로 이제 계획은 제가 이거 뭐냐. 와, 미쳤다. 손에 일로 와. 아, 여기 이제 시작인데? 아니, 시작해도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는. 야, 이미 다. 여긴 그냥 그 출입구. 와, 여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 자 따라다따따. 뭐야? 와 미쳤다. 아씨. 아니. 와. 이렇게 만든 사람 처음 봤죠? 아 선생님 방송 키셔야죠. 아 방송 키시고 그 리액션. 그대로 담아내줬어야 되는데. 아. 와 미쳤다 이거. 보여요? 잘봐 여기 잘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일로. 아니 근데 와보세요, 이거 일로.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 엔딩 보면은? 안 아까워요. 어차피 또 이거 어차피 세이브 파일 유지되는 건데 계속.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봉화식 있던 장소고요. 봉화식 있던 장소? 네 봉화식 있던 장소 여기. 우리 민채가 횃불 개업했을 때 네,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잠시만요. 제가 또 서쪽 식 대신. 네, 이쪽으로 보시면요. 저희 재단을 설립 중이었어요. 저기 바오밤 나무 거기서 이제 그 엔조 형 제물로 바쳤었거든요. 네, 제사 지내려고 저기서. 네, 저 그때 제물로 바쳤어요. 네, 보시면 여기 이게 그 여섯 명 맞죠? 6명 그죠? 아. 6명의 노예가 다 같이 해가지고 저기까지 쭉. 처음에 와. 시작했을 때 4명이었어. 에 그쵸? 와. 어. 그리고 이거 디자인은 우리가 뭐냐 이거 안에 마을 안쪽 메인 그 뭐냐 거주지는 저 뭐냐 동민이가 만들어놨고 겉에도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외곽, 이제 외곽 성벽도 동민이가 만들었고. 와 미쳤다. 지금 여기 걷는 타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고, 진짜 나무는 다 같이 나르고 와 장난 아니다 이게 나무가 자라서 그렇지 여기 원래 허허 벌판이 아 근데 나무가 있으니까 더 좋다 아니 더 좋긴 한데 이게 원래 허허 벌판이었어요 차라리 네. 아 그리고 허허 벌판이 몰라. 어디까지 허허 벌판이었냐면 저기 아 동민아 이것도 알려줘야지 네. 우리 몰랐는데 우리 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대에서 소대단이 예, 좀 많이 와요 애들이 아 그래 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제 와요, 이제 소대단. 여기 봤으니까 바다를 보셔야지 바다 아 일로 내려와 잠시만요 홈밀님 잠시만요 저 여기까지만 끊고 네. 잠시만요 아 끊고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리액션이 아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호벽이랑 나무벽 사이 밑에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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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벽이랑 나무벽 사이에 꼬챙이 심어놨잖아요 와 바리케이드 오셨다 네, 아 근데 지금 저 바리케이드까지 쳐놨어 지금 오오 거... 잠깐만 오 깜짝이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먹을 거 많아 잔뜩 있어 잔뜩 있어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세요 미쳤다 아니 이거 아, 만드시는데 얼마 드죠? 아 저 일로 와서 일로 와서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여기 와서 골라 드세요 여기 네, 일로 와서 골라 드세요 와 뭐야? 골라 드세요 아, 잠시만요 또 이제 또 뭐냐 밥이 없어요? 일로 와보세요 미쳤다 진짜 예 네, 밥이 없으면요 여기 네, 소드님 밥이 없으면요 여기서 이제 골라 드시면 돼요 우와 아니 그냥 살림을 차리셨는데? 예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와, 또 미쳤다. 이젠 장소가 또 있어 여기에 앉아 여기 점프해서 오셔야 돼요 점프 약간 점 앉아서 오거나 앉아서 거기 점프 좀 하세요 점프 약간 점프 예 거기 제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여기는 여기 쭉 가면요 와, 여기 쭉 가면요 말이야. 저희 이제 안식처가 있어 안식처 안식처까지 와 네, 안식처 있어 안식처 이거 풀고요 에, 자 보트 있어요 와 여기까지 연결해놨어 제가 일부러 여기도 리젠 장소가 돼가지고 보시면 먹을 게 은근히 나와야겠어 여기도 와,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게 나오고요 그 소드님 그 디스코드에 제가 올린 스크린샷 보시면은 그 건설 측량기사와 작업반장의 대공사하고 휴식시간이라는 스크린샷이 현대타임 온 상태였거든요 저거 지금 보시면은 공사를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 네 이게 와, 이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됐어요 큐돌이면요 이게 이게 무전기가 나와요 마이크 두 번 올리죠? 네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었어요. 아, 근데 바다에도 이게 건설이 돼요, 근데? 예, 건설돼요, 아, 이거. 와, 미쳤다. 이거 통나무 옮길 때는, 한 명이 그 뭐냐, 땜목 끌고, 한 명이 나무를 들고 오면, 땜목을 갖다 대가지고 이제 태우고 다시 와서, 나무 심고, 또 갔다가, 이렇게 반복해.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뒤쪽 먼저 만들어야지 저기. 아. 와, 대박이다. 소드님. 아, 말문이 길었어. 저 캐릭터 표정 맛이. 저 와. 표정으로 저 라이터 들고 봉하시겠었는데. 디스코드에 올려진 사진 보시면은 건설 진척도 40%대 아, 저게 땜목이에요, 호빌님? 네 이거 땜목 와. 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한 사람에 한 사람한테 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어떻게 했냐 여섯 명 태운 다음에 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 와 초코바 미쳤다 다 모아두셨네 와 여기 뷰가 대박이에요 타워 아, 자 여기서 이제 되는구나. 저희가 하고 나서 여섯 명이 살기에는 거의 작업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앉아가지고 그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날 여기서 와. 이렇게 현장 태운 거예요 아 이거 포레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와 미쳤다 우리 진짜 이게 한때 생산 게임이 미쳤을 때 제작 게임이 미쳤을 때 와 대박이다.
지금 풀 하라고. 세팅을 했죠. 풀 세팅을. 제 탭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잖아요. 산소통에 카타나에 말렙템 다 있어요. 클레이밍 도끼 등 다. 여기 보면 나무 여기 뭐 잔재. 미쳤다. 와. 아 이거 식물은 뭐예요? 이것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여기서 작업 자족이 갔어요. 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었죠? 이런 거만 먹지? 상자 까면 나오는 거? 대박이다. 뭐 그리고 먹기 넘쳐나니까 뭐. 아니 약부터 미친. 와, 씨. 약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 계속 보관했어요. 남은 약들. 와. 약 진열에다가 이 상어는 뭐예요? 상어 그거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애들. 그거 상어 동현이랑 저거 한 300번을 내려쳤던 상어예요. 이거 지금도 그 원주민 오면 한 30마리. 아니 원주민 진짜 분대 단위로 와요 가끔. 거의 군대예요 군대. 그 저기 나무가 다 없었을 때 평야 거의 평원이었는데. 예,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작업을 하는 거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개소름 돋아요 진짜.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없어도 못 보여드리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나무를. 아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가지고 나무 베고. 원주민 올 때 가끔씩 그 시저 탱크도 같이 오거든요. 네 발 달린. 예, 그 놈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잡냐? 딱 이제 이 도끼를 들어요. 이 영광의 도끼를 들고. 감아 갈 감고 나서 이제 한번 불을 태워요. 아 불도 이러서 때리면 이제 죽어 얘가. 와 이게 풀강화 템이에요 다. 와 강화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설산 업데이트 됐을란가 모르겠네. 업데이트 됐어요. 그 설산이 이제 엔딩에 관련된. 저희가 이 게임을 잠깐 접었던 이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아 근데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저희가 자고 있는데 동민이가 저걸 다 용역 사람들 써가지고 가만 밤새도록 해가지고. 예, 자고 일어났더니 저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저 다리 저 봉어 그 뒤에 내가 첨성대 제가 갑자기 그거 뭐냐 완전 삘 붙여가지고 이거 타워 다 만들고 이거 요게 들어간 자재만 나무만 만 개 되거든요. 그렇죠. 야, 딱 여기다 봉어 시켰다는 생각났다 여기다. 어? 뭐가 시켰던데 여기다. 예, 여기다. 라이터 들고. 잠깐 어디 있어? 보가지 재현해 줘야지. 어디 있어? 자연 훼손 어졌다. 라이터 들고 있었어. 라이터 자연... 들고. 자연 훼손 어졌다 진짜. 아. 훼손이라뇨.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이거 밤 되면 더 있어요. 오 뭐야? 여기 뭔가 또 많이 생겼네 또. 근데? 어 그거 많이 생겼어. 이거 밤 되면 멋있어요. 요거 있어가지고 갈았어? 오 근데 많이 생겼다. 아무튼 저 들어갈게요. 수고했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와 대박이다. 이 역사 현장 진짜. 와 이게 저희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파밍이고 자시고 일단은 뭐 일단 집부터 만들었어요. 어.
쉬는 시간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봐봐, 마지막으로 원주민 구경. 저기 여기가 비행기였죠. 와 대박이다. 비행기 꼬리 이것까지 아, 다 감쌌어요. 와 미친. 네, 싹 다 감쌌죠 당연히. 그 돌구하느라 고생했어요. 어? 아 저 뭐 건든 거 같은데? 아 그 그때 그 뭐냐 그거 건드셨어요. 저 다시 누르면 돼요. 이거 여기는 입구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제가. 아 한 명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일단은 여기가 어디까지 와볼 판이냐 보여드릴게. 소도님 나와보자 한번. 허허벌판이 어디까지였냐? 근데 나무 옮기는데 진짜 힘드셨겠는데? 아, 그 지게차 담당이 있었어요. 네. 2인 1조, 2인 1조. 두 명은 일단은... 나무만 메고 한 명은 주변 원주민 전개. 일단 소도님 여기까지가 거의 일단은 그거 전부 싹 다. 와. 진짜. 저희 집 보여요? 안 보이죠? 아니 여기 산 중턱까지 갔었어 우리 동민아.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흔적이 남아 있네 여기. 여기 소드님 요쪽으로 쭉 가면 그거 있잖아요 강. 네네. 중앙 호수. 싱크홀이요. 소드님 여기 흔적 남아 있네. 흔적 남아 있네 여기. 흔적이 남아 있긴 하네 약간씩. 우리 중앙 호수까지 간 적도 있지 않냐? 중앙 호수요? 중앙 호수는 저쪽까지 가야 돼 저기. 저쪽. 저기 장벽 세울 때 이제 그쪽 싸웠고 여기는 이제 제가 돌멩이 다 주워가다 저기 만들어. 어디였더라? 돌멩이 그때 한 400개인가 500개 들었나? 아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였지. 여기 싹다 쓸었고. 저기 끝에도 싹다 쓸었고 하여간 여기 중턱에 여기 아니 그냥 진짜 그 포크레인 와가지고 밀었던 수준. 와 맞네 여기 밑동 안 밑동 간에 어차피 여기까지 쓸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 여기 있네. 밑동 흔적 있다. 아 아직도 있어요? 잠깐 저거 몸도 닦고 가야지. 진짜 와. 아 진짜 여기 추억이다. 여기 막 지나다니면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계속 돌아다녔지 우리는. 민아 우리 네. 그거 할 때 아 녹화 할 걸 그랬다. 녹화요? 아 녹화했으면 사람들 놀랐을걸요. 아니 또 하라 그러면 솔직히 못하잖아. 네 그쵸? 했어야 됐어. 아 저 지금 이거 찍는 것만 봐도 놀랄 거예요 분명히. 아 여기 조금씩 흔적이 있네 계속. 이거 근데 이 흔적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아 이거 짜는 흔적. 어디냐? 여기 맞다 여기. 저기 장벽이죠 저쪽. 맞네 여기까지 쓸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형 저기 잘 장벽 보여 저기 장벽. 여기 맞아 여기까지 쓸었어 저기. 저 장벽 보이죠 앞에. 오호 쉣. 맞아. 저희 여기까지 다 쓸었잖아요 그때. 여기 경근형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쓸자고. 여기도 이거 있네요. 네 우리가 하면서 우리 했다는 증거 여기 있잖아요. 하다가 하는 중간에 쉬라고 좀. 쉬다가 힘들어가지고. 맞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애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그 한 그게 한 30마리 왔었는데. 특히 저기 작업하다가 갑자기 애들 단체로 올려와가. 아. 와 대박이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저 이제 장벽 입구 만들던 중. 아 저기 재단. 재단 만드는 중에 실패했죠. 지금 뭐냐 접었죠 저희가. 어 도저히 하얀색으로 뭐... 보여요 이거. 에 여기 있다 이 새끼들 여기서 리젠 됐네. 저게 지금 소드님 저거 막 못 만들어서 그렇지 저거 원래 더 할라 했어서 저게 뭐냐 메인 기지랑 여기랑 전부 다 다리 뭐냐 구름다리를 이을라 했어요. 와 대박이다. 저 여기 흔적 있잖아 흔적 이거 끌고 살았다는 흔적. 아 진짜 딱 끝머리에다가 하셨네. 네. 이거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못 올라오게 하려고. 와. 딱 저기 전나무 보이죠 전나무. 전나무가 재단. 지금 보이죠 재단 재단으로 만들려는 흔적. 미친. 와 계단 봐. 계단. 계단. 이거 만들던 중에 끝났어요. 바오밤 나무 오졌다. 와 진짜. 그니까 좀 족장 우리 뭐야 부족처럼 보이기 위해. 아니 그냥 아들 안 구하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요 진짜. 아 우리는 거의 뭐 그냥. 아 진짜. 우리 여기 살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성 1차 성벽, 2차 성벽, 3차 성벽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릴라 그랬어요. 맞나. 진짜 대단했지. 미친 짓이었지. 대단한 게 아니라. 야, 대박이다. 그리고 이거 불 다 해놔가지고 주변이 다. 여기 좀 갔다 보세요, 거기서 소드님 와보세요. 갔다 오면 또 이제 상자 다시 리셋되죠. 이거 다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나. 와, 약이 몇 개야 도대체? 여기 들어간 나무가 제가 그때 결심했을 때 무제 세븐에 총 세팅했을 때 3,400개인가 뭐 3,500개인가 뭐 그렇게 들어왔어 그죠? 엄청 많이 들었죠? 3,000 와. 저거 원래 꽉 채웠었는데 우리가 동굴 갔다 오고 막 우리 그 뭐냐 싱크홀에 한번 갇혔었잖아. 아 그거 그 저장한 거 있어. 그때 싱크홀 버그 걸려가지고 저 이상하게 내려가지고. 어. 공중에 떠가지고 내려가지지도 않고. 우리 싱크홀에다가 탑 쌓아가지고 싱크홀도 내려갈 수 있게 하려고 했잖아. 그거 진짜 그거 무모한 짓이었어 무모한. 와 밤에 봐도 대박이다. 제가 그 뭐냐 이거 이 빛은 안 꺼지는 불 촛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로 만들었. 밤이 더 멋있지 않아요? 약간 좀 요새 같아. 아 이 불은 켜야 되네요. 저 아. 여기... 네, 그 불은 키는 불. 그거는 뭐 켜야 되고. 거기 가운데도 만들었었는데 사라졌네. 가운데 성화 있었는데. 원래 가운데도 불이 있는데. 그때 아 이제 저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이제 제가 스토리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거 작업하다 여기서 여기 안에 갇힌 적 있어요 한번. 아 거기? 네 여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나올까 어떻게 나가지 하면서 거기 나도 갇혔던 것 같은데. 아, 저 혼자만 갇혔을걸요? 근데 어떻게든 나왔죠 저는. 전 나는 엔딩 못 봐. 아 피곤해. 저도 밥은 먹어야 돼가지고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엔딩 보시죠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네. 내일은 다 보니까.